네, 빈티지의 대명사 복수앰프가 자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빈티지 앰프의 대명사지만 알고 보면 모델링 앰프 쪽에 굉장히 화려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앰프 브랜드가 바로 복스죠. 사실 H30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복스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티지만 추구하는 앰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복스야말로 모델링 앰프를 라인 6를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달리고 있는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모델링 기술이 뭐 지금까지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델링 기술이야 이제 디지털 기술인데, 네. 그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유튜브 말고 유튜브. 네, 유튜브 말고. 네. 엔유튜브. 네. 네, 유튜브. 요만한데 진공관을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새로운 형태의 진공관이죠. 네. 그러니까 얘는 보자면은 이제 그런 모델링 앰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빈티지 앰프는 아닌데. 아니고. 그러니까 유튜브 기술을 활용한 그 중간 접점이 있죠. 테크놀로지로. 테크놀로지. 빈티지 앰프. 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빈티지 앰프. 앰프. 뭐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를 활용한 앰프인데, 사실 유튜브를 쓴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아, 네. 예전에 50와트짜리 작은 사이즈에 이제 유튜브가 들어가면서, 유튜브가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진공관, 이렇게 관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납작한 진공관 기술이 적용된, 뭐 진공관이라고 처음 보는 사람은 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부품이 들어가 있는 앰프인데, 그게 처음으로 이제 프리와 파워에 다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그 진공관의 냄새를 내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게 프리 파워에 다 들어가면서, 이 유튜브라는 게 진짜 딱 그냥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칩 같이 생겼어요. 예, 그냥.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게 유튜브인데, 이거 보고 뭐 이게 진공관이야? 아, 그럴 수는 없죠. 예. 굉장히 엄청 작은데 그런 질감이나 기술을 그대로, 그리고 또 수명도 길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부품을 갈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훨씬 적은 차세대 진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코르그사와 노리타케 이트로온이 협업을 해서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진공관으로, 기존 진공관과 마찬가지로 애노드 필라멘트 구조를 가지고 완전한 삼극 진공관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 진공관이 아니고 그냥 진짜 진공관이에요. 네, 작은 네. 조그만 진공관입니다. 그래서 그 특유의 따뜻한 배움과 응답성에서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데, 부피도 작고 무게도 덜 나가고, 그리고 그렇죠. 내구성도 좋고 수명 길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차세대 테크놀로지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부품이죠. 예, 제 후배 기타리스트 타미 킴. 네. 타미 네. 킴. 워낙에 유명한 기타리스트. 타미 킴 기타리스트가 이걸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이용해서 자기가 뭐 그 복제해서 나온 걸 모디파이를 갖고 쓰고 있는데. 그렇군요. 신경 쓸 일 없고 너무 좋다는 네.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차에다 싣고 댕긴대요. 뭐 어디 장소에 갔을 때 앰프 앵간한 거 없으면 그 조그만 거 하나 꺼내다가 쓰면 되니까. 그렇군요. 네. 네, 유튜브 이게 MV, 지난번에 이제 발표된 게 MV 시리즈인데 네. 이게 MVX 시리즈로 출시가 됐거든요. 이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MV 모델의 뭐 X세대인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X세대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90년대 쓰던 말 아니에요? 90년대 말에 신세대 나오고, 신세대 다음이 X세대, 그리고 X세대 다음이 Y세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들 이름 붙이기가 민망했는지 네, 그 세대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버렸죠. 네. 네, 그래서 X세대라는 되게 추억의 용어를 오랜만에 떠올리게 됐습니다. MVX150C1 모델이고요. 가격은 135만원, 와트는 150와트예요. 한번 쭉 스펙을 살펴볼게요. 150와트의 이 MVX 모델은 프리앰프, 파워앰프 모두 유튜브 진공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채널 설계로 클린 사운드에서 모던 하이게인까지 전부 다 이 앰프 하나로 작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채널이고요? 이 부분 보시면 1, 2 풋스위치 이렇게 되어 네, 있어서 2채널? 풋스위치 구동하실 수 있고 1, 2로 놓고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채널의 프리앰프에 유튜브 바이어스 조절 로브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버브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웨트드라이 설정 하실 수가 있고 있겠고, 예. 그리고 샌드 리턴, 에뮬레이티드 라인 아웃 등등 좀 편안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급 최경량. 그리고 스피커는 셀레스천 레드백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나는 저 건우랑 우리 최 PD가 이거 들고 오는데 네. 모형 들고 오는 줄 모형, 알았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자 이거 건우야 이거 좀 봐둬라 그러는데 네. 앰플을 이렇게 줘요, 막. 가벼워서. 그렇군요. 이게 지금 콤보는 좀 요거는 나갈 예, 텐데. 콤보는 예, 19.4kg고요. 이건 좀 나갈 텐데 요 저거. 헤드가 이제 예, 7.1kg입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별로 안 무거워요. 요건 이렇게 뭐예요? 앉아서 오, 예, 이거. 7.1kg면은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차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넣어놓고 유사시에 그냥 예. 꺼내 쓸수 있는 이거 콤보형이고 이건 그냥 예. 헤드만 들어가 있는 게 이거 110만 원. 네. 요거는 요거는 140만 원. 135만 원. 네. 요게 스피커 값이 25만 원에 책정이 돼 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사운드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두개 중에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로 구동을 시켜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1번 채널로 설정이 되어 있죠. 1번 채널에 보면은 클린 크런치 두 개를 클린이고요?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클린이에요. 마스터가 좀 클린. 작은가? 예, 오케이. 클린에서 게인을 통해서 사운드 질감 조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톤. 빨라지는데 Fat 뚱뚱해지고요 뚱뚱해졌죠 Fat and Bright도 가능하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 크런치 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투 채널. 네, 이번 채널의 리듬입니다. 리듬. 역시 브라이트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3 밴드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게인? 네 사운드고요. 그러면 바로 요 사운드에서 험버커로 바꿔서 개인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험버커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길 바라셨을 텐데. 네.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렇진 않습니다만 싱글 소리를 너무 짧게 들은 거 아닌가요? 다시 돌아갈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리버브부터 다시 모니터할 건데 싱글로. 예. 네 험버커로 개인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험버커에서 들을 수 있는 풀 게인입니다. 진짜 풀게인인데 지금 잡음이 아예 없는 그 거의 없죠 네. 자 이렇게 클린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코러스 넣을까요? 리버브도 좀 올려보겠습니다 오, 디지털 리버브 사운드군요 딜레이랑 코러스를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뭐 크런치 정도로 해놓고 레드락스를 한번 밟아볼게요.
깔끔하게 잘 뽑아주는 사운드 들어봤고요. 이번엔 다시 싱글코일로 가서 클린톤 예쁘게 메이킹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아유. 메이킹 사운드 하나만 들어보고 메이킹,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메이킹을 꼭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아름다운데요? 네. 여기서 프레젠스, 풀 프레젠스에다가 플랫조너스 지금 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리버브만 절반까지만 올려도 네. 확 상당히 네, 좋은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지금 저기 페달보드에 있는 페달은 아무것도 안 만진 사운드고요. 알고 닦은 디지털 리버브 사운드. 네. 네, 여기다 딜레이까지만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레벨을 좀 주고. 좋다. 유튜브 사운드 좋네요. 아름답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테크 빈티지. 테크 빈티지. 네, 테크 빈티지라는 네. 느낌이 드네요. 빈티지 X 뭐 이런. 네. 네, 이렇게 복스의 유튜브로 프리와 파워를 모두 네 잡아낸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그 셀렉션 레드백. 네, 레드백. 이 스피커가 좀 뭐랄까 감도가 좋아요. 감도가 좋기 때문에. 좀 락킹하고 좀 하드하신 분들은 이 감도에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게 나왔나 봐요. 그렇군요. 예, 블루백이나 블랙백에다가 다른 스피커 유닛에다가 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헤드만. 네. 네, 이렇게 오늘 북스의 유튜브 기술이 프리퍼에 모두 적용된 차세대 빈티지 테크놀로지 앰프 어렵네요. 네, MVX 150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야, 이거 좋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름답게 파란색으로 이 디자인이 한번 켰다 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꺼볼게요. 껐다. 네, 끄면 지금 전혀 없죠. 켜면 딱 위로 켜는 거군요. 아, 예. 오, 지금 불 들어오죠. 예. 나 모델링 앰프는 아니지만 테크놀로지가 좀 있어. 약간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네. 오, 디자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자, 135만 원이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에볼루션 좋아합니다. 네. 아, 영국 사람들도 에볼루션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의 시대 그리고 유튜브의 시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유튜브에서 소개하니까 좀 X하네요. 멋있네요. 네. 이거 참 테크놀로지 점수를 줘야 되나 사운드만 갖고 점수를 줘야 되나. 가격이 조금 비싼가? 가격이 네, 135원은 사실 저렴한 아니에요. 네, 점수를 뜨면 네. 7.5, 8.0 그렇습니다. 적당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점수, 적당한 거 좀 한 100만 원 있으면 어떨까? 아, 그러면은 90 몇만 원 이랬으면은 99만 9천 오, 굉장히 좋은 가격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135만 원 약간 좀 아직까지는 좀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테크놀로지가 우리한테 아직까지 익숙한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진공관은 좀 이렇게 그 12AX7 좀 달려 있고 616 있고 이래야 진공관인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막 관이 올라와 있어야지 약간 이런 어떤 그 비주얼 쇼크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직까지는 좀 진입 장벽이 느껴지는 앰프일 거예요. 아니면 이게 스피커가 두 방이었으면 그럼 또 좀 달랐을 수도 있죠. 네. 약간 이제 뭔가 유튜브라는 게 진공관의 당연한 어떤 그냥 대안처럼 기존 진공관의 당연한 대안처럼 좀 더 자리를 잡았을 때는 이게 여기 이걸 처음 시작했던
이 MVX의 위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북스의 테크 빈티지 계속해서 기대를 하면서 오늘 앰프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그리고 유튜브 구독 유튜브가 이렇게 많아서 네 오늘 튜브가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